홍화 대실 얼음 터널에 들어왔고요. 급히 들어온 이유가 요 홍화 대실 얼음이 필요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들어와서 취목을 약간 늦은 취목을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요거는 제가 봄에도 삽목을 했는데 삽목 실패까지는 아니고요. 봄에 했는데도 최근에 확인을 해보니까 캘러스 형성만 돼 있고 발근을 아직 안 했어요. 그 정도로 이게 덩굴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삽목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거대로 기다려 보고요. 그거는 이제 올려드릴 거예요. 올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안전장치로 해가지고 아예 취목을 하고 있습니다. 취목을. 취목은 100% 발근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확실한 방법 취목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쉽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만 그냥 담아서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취목에 관한 거 다른 게 많으니까 그걸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조금 더 세월이 지나가면 자색으로 보라색으로 싹 바뀔 겁니다. 한순간에. 그러면 아주 관상 가치도 좋고요. 좋죠. 그 다음에 임산부한테도 좋고, 당뇨에도 이 줄기는 또 그 약으로 쓰고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몇 군데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줄기 아래쪽 잘라가지고 쭉 돌려서 환상바피. 네, 환상바피는 돌아가면서 이렇게 껍질을 벗겨내는 거를 말해요. 그래서 해놓고 다 박박박박 긁어가지고 흉성층을 제거했습니다. 이때 너무 이 목질 부분까지 잘라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박박박 긁기만 해주시는 거예요. 흉성층이 남아있지 않게. 만약에 목질부까지 돌아가면서 다 깎아내면은 그거는 말라서 죽는 거죠. 왜 그러냐면 물관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래에서부터 물을 올려보내지는 못해요. 그래서 죽는 거니까요. 네, 박박 긁어만 주십시오. 그래서 체관 흉성층이 없어지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물관은 그대로 남아있어야 되니까요. 어디 손상이 돼도 어느 한쪽만 남아있으면 물을 올려보내니까 괜찮은데, 전부 깎아내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는 두 가지에다 했고요. 여기에 이제 붙어서 한나무가 또 연리지처럼 될 수 있으니까 가운데다가 필름을 하나 넣고 할 겁니다. 그러면 들러붙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 싸매는데 이건 두 개가 되는 거죠. 네, 여기도 두 가지 해놓고요. 봉지 하나로 해서 상토를 넣어 놓을 겁니다. 그러면 한 군데에서 두 개가 떼어지는 거네요. 이렇게 해서 비태기는 다섯 군데 하겠습니다. 네, 다음 번째 거 하겠습니다. 그래서 붙은 거요. 가운데 필름 넣고요. 필름, 그러니까 전문 용어 같죠? 과자 봉다리 잘라서 넣고, 이제 이렇게 해서 위에다 흙을 채워주고 붙잡아 낼 겁니다. 네, 다섯 개째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구멍을 안 뚫었습니다. 그 다음에 흙이 어느 정도 촉촉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대로 이 안에서 습도 유지를 하게, 그 다음에 요 줄기가 덩굴이 작으니까 그대로 두는 걸로 했고요. 그 안에 이제 뿌리가 발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 군데 높은 곳에, 그 다음에 여기가
두 군데 쯤인데 두 가지예요. 그래서 한목에 두 개를 띌 거고 하단 부분에도 Y자형 두 개니까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개를 떼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자세한 방법은 다른 거에 취목 많이 올렸습니다. 그거 보시면 돼요. 밤나무, 특히 밤나무 취목 13개 했던 거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요. 응용을 해 보십시오. 이제 100% 사는 방법입니다. 100%.